초등학생인데 네. 얘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야. 근데 네.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수학을 그냥 대충 하는데 사칙 연산을 너무 못해요. 그래서 아. 그걸 아무리 가르쳐도 네.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내가 외워야 되고 해야 되냐고 끝까지 꼬집을 많이 시크하다 시크해. 근데 너무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수학이 하다 보면 사칙 연산이 안 되면 문제가 빨리 안 풀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알아도 풀어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이걸 저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리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걸 좀 가르치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려고 다 마음 먹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예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이 다툼 아닌 다툼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학교까지 안 가려고 해서 그냥 내비뒀거든요.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너무 그렇게 못하니까 네, 그래서 그냥 수학 포기하고 기법만 하고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슬기롭게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상담을 좀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. 네. 저는 네. 우리 애가 둘째가 네. 초등학교 때 네. 오빠하고 비교 아까 비교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우리가 꼭 비교해서 그러다 아니라 큰 애를 자꾸 공개적인 데를 이제 돋보이게 되면 네. 스스로 비교해 버려요. 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아빠 오빠는 뭐 과거 가려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뭐 전교 뭐 1등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스스로 비교해서 아휴 난 절대 안 된다. 내가 공부를 포기했어. 초등학교 때. 어라? 그럼 이게 어쩌노? 그치? 엄마는 안 돼. 엄마는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붙어 앉으면 싸우더라고. 뭐 수학을 하는데 아이 당신 수학 초등 선생 맞냐? 그만둬라 그만둬.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네가 오빠니까 오빠랑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야. 그 제가 제자 중에 좀 속이 깊었던 이 대학은 전문대 갔지만 그때 반장했던 애가 굉장히 속이 깊었던 야무지게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네가 우리 딸 언니가 되면 되죠. 언니 역할을 공부는 둘째고 내가 좀 일주일에 한 일주일 두 번인가 와가지고 멘토링을 시켰어요. 그때는 놀아주는 거, 영화 극장을 같이 가도 되고 카페를 같이 가도 스터디 카페를 같이 가도 되고 뭐 책방을 같이 가도 되고 그것도 다 말은 과외로 인정을 해줬어. 그러니까 내가 그 언니가 너무 좋은 거야. 공부할 때 언니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머리를 대고 공부하고 그랬어요.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애가 다시 공부에 다시 희망을 다시 돌아. 이렇게 수학만 딱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수학을 하면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사칙 연산이 안 돼요. 네. 네. 그, 곱하기 빼기도 빠돌기도 지가 편한 대로 해봐요. 아, 시크하다니까 이거. 근데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아이가 결국 대학원을 갈 때 종합시험에서 영어가 중요한데, 근데 수학은 했지만 영어는 진짜 찍기도 안 한 거야. 근데 그거 안 하면 대학원을 갈 수가 없죠. 근데 그 영어를 뚫어낸 힘이 수학에서의 자신감이다. 그 정말 그 고생을 본인이 눈물 겹게 그 이겨내더라는 거죠. 그래서 한숨 쉬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 강점을 더 든든하게 해주면 지가 어느 날 지가 스스로 답답해 할 겁니다. 뭐 하나 안 되고 그럴 때 뒷받침한 힘. 예, 그렇죠. 어머니께서 서둘러서 가르치 주시면 안 되고 부모자 시간에 오실 때. 오빠도 네. 또.